나도 몰래 다녀갔나요.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천상의 하모니 듀엣토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두분. 네. 멋진 검정 코트를 입은 멋진 남자 두 분이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어드리는 크로스오버 그룹 유실기 애긴테 듀에토입니다. 와. 아. 저는 DJ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진짜 오페라 하우스로 변신한 느낌인데, 듀에토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이 된 건가요? 아, 네. 그 듀엣이라는 네? 단어가 이탈리아 말로 갔을 때 듀엣토거든요. 아, 듀엣토. 그래서 네. 발음하기 편하게 듀엣토. 듀엣토. 네. 듀엣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팬텀싱어 네, 시즌1에서 준우승을 한 인기현상 멤버 중에서 인기를 맡으셨던 백인태, 유슬기씨 두 분이 팀을 결성하신 건데 원래 두 분이 아는 사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대학교 동기라서. 아, 정말요? 2006년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야, 진짜 네,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흑역사를 공유하는 네, 두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어릴 때부터 네, 알았으니까. 바로 웃음이 나오시네요. 네. 네. 아니 근데 팬텀싱어에 나간 거는 누가 나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나가자고 슬기 씨가. 네, 왜냐면 인태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네, 성악을 그만두고 네, 아버지의 네, 사업을 물려받아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야, 저는 이제 대학원 마치고 군대를 제대하고 네, 나도 성악을 그만둬야지 하던 찰나에. 왜 그렇게 다들 그만두려고 하고 뭐 다른 일을 하고 그러셨어요? 살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 성악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현실이라는 게 참. 네, 그래서 인태 씨가 일하는 밑에서 일하려고 네, 하던 찰나에. 아, 진짜요? 이제 공고를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좋은 기회였는데 네, 제 밑에 둘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네요. 지금은 나란히 하고 있는데 네, 밑에 둘 수도 있었던 네, 기회였다. 아니 슬기 씨는 뭐 한양대 성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네, 대학원도 수석 졸업하셨던데. 아니 근데 왜 그 인태 씨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수석 졸업했는데 네, 우리 인태 씨보다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좋은 기회였는데. 아니 인태 씨는 그 좋은 기회였는데 어쨌든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 아버지 마트에서 네, 뭐 진짜 농수산물도 팔고 진열도 하고 네, 그렇게 일을 진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 이렇게 낭낭한 네, 목소리로 판매하셨으면 판매 잘하셨을 것 같은데 왠지. 유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아니 팔면은 이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 원래 마이크 차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막 어저께는 뭐 3,980원이었던 딸기가 오늘은 4,000원. 아, 곧 홈쇼핑에도 제이가 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머리, 어깨, 무릎, 발목까지 아프신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야, 와, 네, 아, 진짜 잘하시는데요. 아.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인태 씨 아버님은 가오 비우려던 아들 뺏겨서 좀 서운하셨으려나요? 어떠셨어요? 아주 주변 분들이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아들을 네, 그 마트를 시켜갖고 힘들게 했냐 이러셔갖고 네, 나중에 그냥 아, 네 빨리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자, 아, 참 인생이랑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음악을 접으려고 했고 놓으려고 했던 네, 슬기 씨, 인태 씨가 저희 앞에 계시네요. 너무 멋진 모습으로,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분의 첫 번째 라이브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듀엣토를 잊게 해준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을 지금 한 6년째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팬텀싱어 나가서 둘이서 불렀던 그란데 아모레라는 이탈리아 가요입니다. 네, 저도 너튜브로 봤는데.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뭐 벌써 눈빛들이 네, 너무 기대에 가득 찬 눈빛들입니다.
자, 이 곡을 불렀던 부대가 엄청 레전드로 회자가 돼가지고요. 네, 자, 그 전설의 라이브 무대 LP 카페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란데 아모레. Il profumo dolce della pelle sua è una voce dentro che mi sta portando dove nasce il sole. Sole sono le parole, ma se vanno scritte tutto può cambiare. Senza più timore te lo voglio urlare, questo grande amore, amore, solo amore. È quello che sento. Dimmi perché quando penso, penso solo a te. Dimmi perché quando vedo, vedo solo te. Dimmi perché quando credo, credo solo in te. Perché quando penso, penso solo a te. Dimmi perché quando amo, amo solo te. Dimmi perché quando vivo, vivo solo in te.두 분 나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문자 주셔가지고 이 락스튜디오 지붕이 날아갈 거라고 그러더니만 진짜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어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김미숙 씨가 전주곡부터 심장이 뜨거워져요 하셨고, 김희연 씨는 레전드 무대를 다시 보다니 너무 좋다고 하셨고, 필링스라는 분께서 언제 들어도 설렙니다 하셨고, 이영희 씨는 와우 새해부터 뮤지컬을 보는 듯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셨고요. 이은주 씨는 자가격리 중이라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듀엣토 덕분에 답답함과 우울함 저 멀리 날아갔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고 계신데, 김지영 씨, 와 음향 너무 좋아요. LP 카페 짱 하셨는데, 네, 뭐 SBS 음향 좋죠. 근데 이분들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답답했던 걸 뻥 뚫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마이크를. 김미려 씨가 유슬기님 염색하시니 이미지가 확 다르네요 하셨는데, 염색하신 거예요? 네, 염색은 건데 안 했는데 이 머리. 아니 아니. 염색해 하신 거냐고 그래서 웃겨갖고. 아, 오래전에 보셨나 봐요. 네. 아, 그런 것 같은데. 2년 동안 염색했는데.
9867님께서는 얼굴 천재, 노래 천재, 진행 천재, 이제는 연기 천재까지 서 있는 모든 것을 예술의 전당으로 만드는 듀엣토 백인태 유슬기. 새해 첫 월요일에 LP 카페 두 분 만나고 그란데 아모레 라이브 들으니 올 한 해 운수대통 예감이 팍팍 듭니다. 특히 뮤지컬 루드위기에서 베토벤 역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 쏟아내고 있는 뮤베 백인태님 화이팅이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데요. 하정숙 씨가 팬텀싱어에 출연했을 때부터 친구 사이 보기 좋았어요. 운명의 찐친. 장세정 씨는 대학 동기로 만나 팬텀싱어를 통해 계속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 알고 지내신 세월 동안 서로에게 이건 정말 부러웠다 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 던져주셨습니다. 네? 아, 없는 걸로. 네. 일단 뭐 차츰차츰 또 여쭤보죠, 뭐. 그렇죠? 아니 근데 두 분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하셨었어요? 저는 아니고요. 저는 네. 이제 친구로 출연했고요. 아, 친구로요, 그냥. 네,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죠. 아무 눈물의 증후군. 어떻게 나오신 거죠? 어떤 걸로?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왼쪽 눈에서만. 아, 왼쪽 눈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왼쪽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슬프거나 이제 하품을 할 때는 오른쪽에서만 눈물이 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네.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네.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는데 네. 뭐 이게 정말 자세히 알려면 머리를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쁨에 눈물 좀 흘리면 되는 거예요. 씹어서 네. 이게 딱 침이 나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와서 그러면 저도 이제 침인가 이렇게. 아니 그러면 실제로 맛이 조금 없으면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맛 감별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어쩌다가 TV까지 출연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네. 친구가 신청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밥을 먹어도 눈물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이 마르니까 긴장하니까 그런 거 원래 미방분으로 한 번씩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X파일을 나갈 거니까 네. 나오라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네. 거짓말이 아니니까 네. 안 나간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활동하면서 네. 이제 SBS 이제 박소연 누나가 진행하신 라디오에 나갔다가 친구가 네. 제 친구가 이상한 게 있다고 네. 안 먹으면 눈물 난다고 거기서 제보를 한 거죠. 아, 그래서 나가시게 되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박소연 누나가 직접 제보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때는 촬영 때 잘 되던가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네. 이제 익숙해졌고 열심히 또 씹었고요. 열심히 씹었다 그러니까 좀 웃기네요. 한 10일 동안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나 오래 촬영해요? 네, 이게 제가 배가 부르면 눈물이 안 나거든요. 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야. 하루에 한 번씩 먹어가지고 10일 동안. 근데 좋았던 게 또 먹을 걸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붙어다니면서 전 촬영. 이때 지금 그리 웃기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연기할 때 눈물 흘리는 연기는 뭐 뭘 이렇게 씹으시면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왼쪽에서만 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무조건 눈물 흘릴 때 이게 돌아서 울어야 되는. 그러면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슬퍼해야죠. 오, 정말 어렵다. 아니 근데 인태 씨가 아까 제가 뭐 그 홈쇼핑 얘기도 했었는데 개인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인태 씨 굉장히 많죠. 자. 하나만 좀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벌써 시동 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러면은 그 생생정보통에 좋아요. 박기량 성우님. 아.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온통 치킨이다. 호호호호 맛있다 맛있다 괄괄괄. 박기량 만나도 한 입만 주세요. 진짜 잘하시는데? 저는 약간 별로 못하면은 에이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러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들었을 때 그냥 1등입니다. 그죠? 생생정보통은. 그리고 바로바로 그 대사가 타타타 나오는데 아우 아주 찰진데 뭐 하나만 더 들어봐도 될까요 혹시? 뭐가 있을까? 너가 제일 하도 여러 개 있으신 것 같은데 한석규? 야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제가 이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넘어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를 또 청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네 일몬도라고 이 노래 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네. 결혼식 장면에 나왔던 그 노래입니다. 자 두 분의 일몬도 굉장히 유명한데 자 그러면 우리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그러면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이 두 분의 일몬도를 청해 들어볼까요?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가까이서 듣는데 이 감동은 엄청. 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이런 분들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라이브를 소화해 주시면은 대부분 방청석에 앉아 계신 팬분들이 저를 꼭 쳐다봅니다. 꼭 항상 이런 느낌이야. 봤죠?
우리 듀엣토 분들 봤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항상 저렇게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야, 네, 헤더라는 분께서 언제나 듀엣토는 저의 일본도 하셨고요. 염혜영 씨는 심장아 나대지 마 너무 좋아요 하셨고, 권기영 씨는 대박입니다. 아들 저녁 준비하다가 노래가 흘러 노래 홀려 스피커 앞에 주저앉았대요. 네. 자, 일어나시고요 이제. 자, 이번에는 우리 듀엣토의 네, 추천 LP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자,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네,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저는 LP를 틀 테니까 두 분이 그냥 평소 진행하시는 모습으로 이 노래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 잠깐 빠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곡은 Sarah Brightman의 All I Ask of You.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넘버입니다.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듀엣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네,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읽어드릴게요. 김창수 씨가 저희 가게가 역 아닌데요. 크게 라디오 틀어놓으니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셨습니다. 자, 두 분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우리 메시지를 좀 읽어드릴까요? 네, 하정숙님입니다. 두 분 라이브 스튜디오 찢었어요. 한편의 오페라 보는 기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정미애님이 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 계속 또 읽어주실래요? 4564님이 네. 와 듀엣토 미라클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2023년의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미라클이요? 뭐죠? 네. 저희 듀엣토 앨범에 미라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김예라 씨는 듀엣토의 옆 사람 신청해도 되나요? 꼭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뭐 괜찮으시면 아주 짧게라도 뭐 지금 신청해 주신 곡들 중에서 네. 뭐 좀 불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2023년이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아, 미라클을 너무 좋네요 의미. 네. 네. 어떻게 하실까요? 내게로 와요. 내 손을 잡아봐요. 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떨리는 내 맘이 들리나요? 보다도 꿈같은 이 순간 이보다 행복할 순 없어요. 오늘 일어날 기적은 그대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메시지 덕분에 오늘 라이브 두 곡만 네, 듣는 거였는데 거의 세 곡을 네. 감사하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월육사님께서 우와 듀엣토 미라클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 아, 이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제가 노래 너무 감동했나 봐요. 아, 감사. 아일리 씨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 짧고 사랑합니다. 굵게 보내주셨어요. 네. 강은희 씨는 네, 뭐 얘기해 주세요. 강은희 님이 네. 와 근사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그러게요. 잘 어울리는 네. 곡 노래. 아, 네네네. 자, 또 읽어주시죠. 네, 3922님께서 일몬도가 더 월드라는 뜻이라던데 올해는 듀엣토와 월드투어 떠나길 소망해봅니다. 야. 아자! 이분은 같이 가실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셨나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월드투어. 월드투어 괜찮은데요? 에이. 진짜 준비하고 계신 거 혹시 없으십니까?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전국투어부터 좀. 아, 그렇죠. 네. 전국투어부터. 그래요. 전국 투어는 뭐 당연히 한다고 하고 네. 만약에 월드 투어 간다면 꼭 이 나라는 가고 싶다 뭐 이런 나라가 있다면요. 저는 사실 이탈리아 좀 가고 싶어요. 저는 남미 이탈리아. 쪽으로 좀 가고 남미 쪽으로. 네. 네. 자, 그럼 이탈리아 갔다가 또 남미도 갔다가 아니면 따로 서로 따로 가는 뭔가 이렇게 찐친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두 분이 뭐 17년의 그 역사를 함께하다 보니까 뭐 오늘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두 분이 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굳이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코트의 후드를 뭐 똑같이 입었거나 저희 이런 거 전혀 안 맞춥니다. 너 그러니까 네. 아 이거 그냥 이것도 진짜 네, 맞은 그냥 거예요? 입고 네. 나왔는데 맞은 거고. 아 그러니까 나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진짜였어요? 네. 가장 신기한 거는 이제 뭐 매니저를 처음 만났을 때 네네네. 이제 따로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첫 질문이 똑같아요. 야, 아까 그 이태 형이 물어보셨는데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궁금한 게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기도 하지만 원래가 두 분이 좀 비슷한 어떤 결들이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있으면서 결이 조금 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기도 네. 하고, 야 참 되게 신기하네. 저 그냥 혹시나 해서 당연히 뭐 오늘 뭐 입고 갈 거야 그러면 좀 비슷한 게 맞추어서 오신 줄 알았거든요. 서로 감히 오늘 뭐 입고 갈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입고 갈 거야 이렇게 옷은 입고 오겠지. 안 입고 온 적도 있나요? 아, 네. 농담이에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두 분 뭐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따로 또 같이 뭐 콘서트에 뮤지컬에 연극 뭐 엄청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뭐가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콘서트가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두 분을 보러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 아이컨택 하면서 네. 그 에너지는 어디서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저희 우리만의 노래니까 아, 그렇죠. 또 다른 것 같아요. 작품은 또 남의 작품인데 그런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2023년을 맞는 듀엣토의 계획과 소망도 궁금합니다. 아까 뭐 월드투어 계획은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계획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뮤지컬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네.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네. 루드윅 네,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네, 그거를 지금 제가 루드윅 역할 베토벤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른 뮤지컬을 또 하는데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만 좀 있으면 네. 살만하겠다. 와우,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신 분들 찾아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또 슬기 씨도 또 두 분의 계획도 좋고 네. 개인적인 계획도 좋고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나오면 계획을 여쭤보시잖아요. 네. 막 거창한 계획을 얘기하다가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 올해도 좀 노래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맞아요. 네. 너무 뭐 다른 계획들보다는 뭐 최고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죠? 네. 아까 눈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트로 다 변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자, 듀엣 두 분 덕분에 네, 새해 시작을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 네, 아쉽죠? 네. 벌써 이렇게 헤어지다니 시간 빠르죠? 아.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두 분의 콘서트 가시면 되죠. 아. 콘서트 뭐 언제 뭐 아직은 네, 뭐, 네, 아직은 네, 계획 없지만 네. 뭐 머지않은 시간에 두 분의 또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객석에서 또 이 두 분을 만나는 시간이 머지않았다 싶은데요.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도 LP카페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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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듀엣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저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오퍼스입니다. Live is Life. 에러, 에러, 에러.